한달 몸매 성형 프로젝트 전서진 시리즈 하체 운동 끝까지 성공하세요. 화이팅! 네, 지금부터 한달 프로젝트 들어갈게요. 준비 운동 다시 한번 운동하기 전에 쭉 근육 풀어주시고요. 팔! 와! 길게 늘씬하게 풀어주세요. 어깨 힘 빼고 셋! 옆구리! 어깨 올리지 말고 파이팅 파이팅. 네, 그대로 배꼽 쏙 넣고 쭉 90도로 쭉 돌아가서 쭉 잠지. 다음 주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뒤로 일어날 때 셋 다섯 셋 네, 그 다음 어깨 한 번. 하나, 둘, 셋. 무릎과 같은 방향 맞춰서 허벅지 양쪽 근육 길게 늘려줄게요. 어깨 내리고. 하나, 둘, 그대로 어깨. 허리 쭉 펴고 하늘 보세요. 반대. 네, 그 다음에는 허벅지 한쪽 근육 더 늘려줄게요. 허리 쫙 펴고, 펴고. 그대로 조금 조금 네, 엉덩이 싹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어서 정지하세요. 네, 옆모습 보시면 그대로 뒤로 셋 손바닥 짚고 준비 운동 간단하게 할게요. 무릎 쫙 펴고 돌아주세요. 하나, 둘, 셋. 배꼽 쏙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뒤치기.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앞으로 어깨 내리고 둘, 셋. 뒤치기. 한 번 더.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려서 파이팅. 얼굴 목의 운동은 매일 해줍니다. 머리를 뒤로 젖혀주시고요. 목에 길게 길게 목 근육을 늘려주세요. 목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셔야 합니다. 이 꼬리는 올려서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고 스트레스는 버려주세요. 두 번째 동작 곧이어 들어갈 텐데요. 그대로 갸우뚱하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갸우뚱하신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동작 미소 잃지 마시고요. 최대한 목을 길게 늘려주신 후 오른쪽으로 갸우뚱 해주세요. 그 상태로 좋은 생각 하시면서 그대로 머물러 주세요.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왼쪽으로 갸우뚱 하실 거예요. 네, 준비해 주시고 이 꼬리 네, 이 꼬리 올려 주시고 다음 동작 왼쪽으로 갸우뚱. 네, 머리는 뒤로 젖혀 주시는데 목 근육을 늘어 충분히 늘려 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올려 주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좋은 생각만 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수시를 해주세요. 다음 동작은요, 오른쪽 왼쪽 좌우로 갸우뚱 해주실 거예요. 갸우뚱, 갸우뚱. 그러니까 하늘, 코를 하늘에 바짝 하늘 정면으로 향하시고 수도꼭지, 마치 수도꼭지를 돌리듯이 오른쪽 왼쪽으로 갸우뚱, 갸우뚱 해주세요. 네, 그 다음 동작은요, 아래 입술을 위로 입을 덮듯이 네, 미소 잃지 마시고 아래 입술을 아래 입술로 윗 입술을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더욱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는 목 근육과 턱선 집중해 주시고요. 이중턱도 없애줍니다. 정지해 주세요. 네, 이 동작은 정말 이중턱까지 없애주는 좋은 동작. 네, 다시 반복할게요. 첫 번째 동작 위로 머리를 뒤로 쭉 젖혀주시고 목을 길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V라인과 아름다운 목선까지 얻으실 수가 있고 이중턱도 예방하고 방지합니다. 그 다음 동작은요. 네, 오른쪽으로 갸우뚱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네, 두 번째 동작이에요. 네, 음악 들으시면서요. 제가 지도해드리는 그 목소리에 집중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싹 비워주세요. 아름다운 목선과 예뻐진 턱라인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 동작 준비하시고 그 다음 동작입니다. 왼쪽으로 갸우뚱. 네, 미소 잃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미소 지으실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웃으면
네,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좋으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요. 네, 그대로 멈춰주시고 다음 동작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른쪽 왼쪽 카운팅 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이때요. 목, 척추, 경추. 그 목도 굉장히 속근육이 다져지기 때문에 속근육이 강화돼서 목 주변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주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음 동작은요. 그대로 아래입술 윗입술 덮기. 네, 턱선에 집중해주세요. 이중턱도 방지하고 이중턱도 없애줍니다. 그대로 미소 잃지 마시고 턱선에 집중해주세요. 쭉 목 길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다음 동작은요.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천천히 후 천천히 이런 동작들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저 같은 경우에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동작 또 들어갈게요. 20초 쭉 턱을 들고 목 근육을 길게 늘려주세요. 아,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특히 아침 햇살을 비치는 곳에서 이 동작 실시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동작 준비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갸우뚱 해주세요. 갸우뚱. 목선아 예뻐져라, 턱선아 예뻐져라, 얼굴아 V라인 되라, 리프팅 되라. 좋은 생각 하시고요. 나쁜 생각 싹 잊으세요. 나쁜 생각 하시면요. 네, 얼굴도 미워집니다. 네, 반대 갈게요. 반대 준비해 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협동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계속 하얗게 머리 비워주시고요.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만 해주시고, 네, 아무 생각 안 해주시는 것도 정말 정신건강에 좋다고요. 그 다음 동작 준비해 볼게요. 손도 꼭지 긋듯이 오른쪽 왼쪽으로 속근육을 돌려주시는데, 이때 경추의 가장 속에 있는 심부근육이 강화가 돼서 우리의 목도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꼬리 올려주시고 하나, 둘, 하나. 어깨는 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동작 남았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아래 입술로 윗 입술을 덮으세요. 그 상태에서 미소 잃지 마시고요. 그대로 정지해주세요. 음악만 생각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예쁜 햇살만 생각하시면서 쭉 그러면 굉장히 내 몸이 꽃처럼 피어나는 느낌. 네,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 다음 한 바퀴 돌려주실게요. 시작. 한 바퀴 천천히 목 근육을 달래듯 운동시켜주세요. 한 바퀴 돌려주시고 마지막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대로 뒷목을 쫙 늘려주시면서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부터 총 13가지 동작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바른 자세, 가슴 사선 윗방향, 귀와 어깨 라인 맞춰주시고요. 배꼽은 쏙 넣어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30초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어깨 들어, 어깨를 귀 옆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툭 아래로 탁 내려주세요. 하나, 둘, 네, 승모가 길게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툭 늘려주세요. 배꼽은 쏙 집어넣고요. 바른 자세로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동작은요, 어깨가 뭉쳤을 때나 뻐근할 때 수시로 해주면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네, 탁, 탁 떨어뜨려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네, 후 한번 숨 쉬시고 귀와 어깨 연장선 라인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하죠? 네, 두 번째 동작이에요. 어깨 롤링. 어깨를 앞에서 뒤로 원을 그려주세요. 앞, 위, 뒤, 아래. 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어깨 주변에 근육을 눌러주시는데요. 네, 늘려주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대한 동그란 원을 그려주세요.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바른 자세 확인하시고요. 네, 준비합니다. 이번 동작은요, 뒤에서 앞으로 하실 거예요. 네, 어깨가 뒤로 갔을 때 가슴이 어깨와 가슴 라인이 연결된 근육이 대흉근 자락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 뒤에서 앞으로. 네, 어깨에 연결된 근육은요, 사실 노동할 때 이외에는
잘 안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외로 잘 운동시켜주지 않는 곳이죠. 특별히 시간 내서 운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어깨 롤링 동작 뒤에서 앞으로 하시는 동작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다섯 손가락으로 의자를 잡으세요. 그래서 의자를 잡고 승모근을 쭉 늘릴 거예요. 쭉 뒤쪽 사선 밑방향으로 밑에 방향으로 쭉 늘려주시는데 이때 환경막도 확장이 됩니다. 네, 복부도 세로로 확장이 되고요. 네, 손가락으로 의자 딱 잡으시고 네, 저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가슴은 사선 윗방향으로 더 올라가면서 배의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네, 배꼽은 쏙 집어 넣어주시고 이런 동작으로 횡경막도 확장이 되면서 복부 비만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여전히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으로 의자 잡으시고 늘린 상태에서 승모근 사선 밑방향으로 늘린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혀줍니다. 고개를 뒤로 젖혀서 목을 길게 늘어주세요. 늘려주세요. 목이 길게 늘어난다라는 느낌. 그리고 어깨를 뒤쪽 사선 밑방향으로 내려서 승모가 아랫방향으로 자꾸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야 어깨 라인이 굉장히 예뻐지고 목도 길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정지해 주실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후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네, 어깨 한번 풀어주시고 네, 그 다음 동작 계속 손은 잡고 있는 거예요. 의자를 그래서 당겨주셔야 돼요. 네, 승모가 늘어나도록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는 자세를 유지하고 오른쪽으로 네, 옆 승모근을 늘려줄게요. 쭉 해서 옆에 목선을 늘려서 아주 아름답고 여리여리한 여성스러운 목 라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간단하지만 훌륭한 운동입니다. 네, 30초 들어갈게요. 수시로 어깨가 뻐근하고 아플 때요, 뭐 주물거나 마사지보다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요 굉장히 시원해져요. 네, 어깨가 결릴 때는 명심하세요. 스트레칭. 네, 바른 자세로 손가락은 계속 손으로 의자를 잡은 상태입니다. 의자 잡아서 어깨를 아랫방향으로 당겨서 승모 내려주시고 네, 이번에 오른쪽 승모근을 쭉 늘려줄게요. 네, 고개를 왼쪽으로 젖히면서 오른쪽 승모근을 쭉 늘려줍니다. 네,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의 집중은 오른쪽 승모근을 늘리는 것. 네, 오른쪽 승모근이 지금 쫙쫙 늘어나서 나는 길고 날씬한 목선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어깨는 뒤쪽 사선 밑방향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네, 계속 유지하고 계속 손은 지금 의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배꼽 쏙 집어넣었어요. 네, 꼭 잡아서 늘려주세요. 승모근을. 그 다음 교대로 해줄게요. 오른쪽 왼쪽. 네, 집중하실 느낌은요 오른쪽 왼쪽 옆에 있는 승모근과 네, 뒤쪽 승모근을 밑에 방향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쭉쭉 늘려주세요. 그래서 옆과 뒤 승모근이 길게 늘어난다 생각을 하면서 네, 승모근이 솟아서 앞으로 오게 되면 목이 짧아지고 얼굴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을 자꾸 뒷방향으로 넘겨주어야 돼요. 계속 지금 잡고 있는 상태 배꼽은 쏙 귀와 어깨 연장선 손 잡아서 승모근 뒷승모근으로 쭉 뒤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엔요 왼쪽을 볼 거예요. 왼쪽을 쭉 돌리면서 볼 겁니다. 네, 승모근과 어깨 라인이 연결된 그런 근육을 길게 스트레칭합니다. 네, 계속 정지해주세요. 의외로 하지 않는 동작이죠. 의외로 하지 않는 동작들 버려진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관심 밖에서 버려진 근육들이 굉장히 슬프게 울고 있어요. 여러분 달래주셔야죠.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반대쪽 실시할게요. 손은 계속 의자 잡아서 어깨 아래로 쭉 당겨서 목선을 길게 해주고요. 배꼽은 쏙. 기본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 목이 젖힐 때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어깨는 뒤로 네, 그래야 근육이 길게 스트레칭 되겠죠. 네, 계속 편하게 네, 머리는 하얗게 비우시고 길게 늘어나는 나의 목선에 집중해주세요. 목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옷이 그 태가 배보다도 더 중요해요. 목선에서
완성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그 다음 동작 바른 자세로 준비해 줄게요. 배꼽 쏙 집어넣고 네, 교대로 할 거예요. 오른쪽, 왼쪽 교대로 할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근육도 고마워하고요. 특히 이 동작은 목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요, 이 운동 생활화 해주세요. 정말로 좋은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목을 수시로 좌우로 돌려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동작이죠. 후, 바른 자세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네, 그 다음 동작입니다. 내 승모를요 손으로 감싸 안을 거예요. 손으로 감싸 안고 아래로 쭉 누른 상태에서 눌러준 상태에서 고개를 젖힐게요. 네, 어깨의 긴장은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항상 어깨의 긴장은 풀어주세요. 정말. 왜냐? 건강에도 안 좋고 승모가 올라와서 목이 짧아지거든요. 맨 처음 동작 왜 어깨 드랍 아래로 내려 탁탁 내려뜨리는 동작이라도 생활해줘서 내 어깨에 긴장이 들었다 생각하시면 툭툭 내려뜨려주세요. 내려뜨려서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후. 네, 이제 마지막 동작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동작은요, 주먹으로 내 어깨를요, 탕탕탕탕 이렇게 칠 거예요. 네, 툭툭툭툭 이렇게 혈액순환과 내 근육이, 목 주변의 근육을 릴렉스 해서 목 주변의 근육이 길고 늘씬하게 돼, 이렇게 귀 뒤에 목 뒤쪽 부분까지 탁탁탁탁 두통 있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시원해요. 네, 탁탁탁탁탁 교대로도 쳐주시고 네, 뭐 어깨가 비단 아플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화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어깨 돌리고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등 동그랗게 후 하나 둘 셋 여러분 정말로 팔 한번 돌려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식탁이나 싱크대, 책상 등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곧게 펴고 배를 쏙 집어넣은 채 상체를 90도로 굽혀줍니다. 무릎은 곧게 펴주세요. 이때 힙 근육이 쫙 늘어나는 것을 느낌을 잡으셔야 합니다. 네, 15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쭉쭉 늘릴 때 힙 근육이 쫙쫙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힙 근육이 자극을 느끼지 못한 채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스쿼트를 하더라도 무릎만 아프고 앞벅지만 발달을 하게 되니까 스쿼트 하기 전에 이 운동 하셔서 힙 느낌 잡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입체적인 힙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무릎을 굽히고 두 번째 동작 네, 쫙 늘어나도록 좌골을 둘러싼 힙 부분이 쫙쫙 늘어나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는 힘을 풀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요. 배꼽에는 힘을 꽉 주어서 배꼽을 쏙 밀어 넣으세요. 정지하세요. 쫙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요. 10초 정지할게요. 네, 일어나서 네, 그 다음에는요. 좀 앞쪽으로 가셔서 팔꿈치를 댑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펴고 위아래로 들었다 놓았다 해주세요. 힙과 허벅지 사이에 마치 젓가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을 젓가락을 꽉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 이때요. 쫙 이때 젓가락을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정지. 네, 힙 밑에 부분, 힙과 허벅지 경계 부분이 희미하면 힙이 납작해요. 그 부분에 살이 빠져야 힙이 동그랗게 입체적으로 네, 바로 저 부분이에요. 힙이 동그랗게 입체적으로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살이 빠져라 라는 느낌을 자꾸 암시를 주세요. 네,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자꾸 네, 그 부분을 집중하시면서 살아 빠져라, 그 부분에 살이 빠져라 하고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세요. 정지. 네, 그러면 그 연상작용으로 인해서 몸매가 더욱 나오게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쉬었다 갈게요. 두 번째 네, 허리를 곧게 펴고 배꼽을 쏙 밀어 넣고요. 어깨 힘을 뺀 상태로 쫙쫙 네, 저 부분이에요. 늘어날 수 있도록 힙 느낌이 잡아야 돼요. 힙 느낌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힙 느낌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스쿼트를 하더라도 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무릎은 곧게 편 상태로 배꼽을 쏙 밀어 넣고 어깨 힘을 빼고 쭉
늘리세요. 힙 근육을 쫙 늘리세요. 그리고 힙 스쿼트 할 때도 저 느낌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좀 앞으로 가셔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네 바운스 줄게요. 쫙 쫙 저 부분 늘어나야 돼요. 느낌 잡으셔야 돼요. 쫙 쫙 저 힙의 느낌을 잡아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쿼트를 해도 힙이 나옵니다. 스쿼트 하기 전 단계예요. 느낌 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스쿼트를 해도 힙 느낌을 모르겠다 이 운동부터야 해주세요. 아셨죠? 정지. 네 힙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힙 근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주세요. 이제 좀 앞으로 가셔서 팔꿈치를 대고요. 마치 힙과 허벅지 사이의 경계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젓가락을 꽉 잡는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살이 빠진다는 연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세요. 아셨죠? 무릎은 곧게 편 상태에서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할 때 계속 힘을 유지해주세요. 힘을 주었다 풀렀다 하지 마시고 계속 힘을 주세요. 네, 정지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 업다운 하실 때 네,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에 젓가락을 꽉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힘은 텐션을 유지한 채 운동을 해줍니다. 15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텐션 유지 덜렁덜렁 거리면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쫀쫀하게 하셔야 돼요. 정지.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에요. 그죠? 다리 털어주고 네, 이 운동 수시로 해주세요. 수시로 생활 속에서 그러면 정말 힙 동그랗게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힙 스쿼트는 병행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와 함께 힙 스쿼트 챌린지 한번 해보자고요. 힙 스쿼트 전에 이 운동 꼭 해주시고 힙 느낌 잡으세요. 기지개 네, 한 바퀴 돌리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스쿼트 들어갈게요. 먼저 스쿼트 바른 자세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너비만큼 다리 벌려주시고 발끝을 살짝 바깥 방향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해요. 무릎을 돌리세요. 돌려서 무릎과 위에서 봤을 때 무릎과 발끝이 맞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세에서 이제 내려가시는데요 무릎을 굽힌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릎은 앞으로 나오지 만다 생각하시고 고관절을 사타구니를 접어서 힙을 뒤로 눌려주세요. 위에서 봤을 때 계속 무릎 방향 발끝 맞춰주시고 이랬을 때도 좌골 엉덩이 여기 좌골이라고 하거든요. 좌골을 둘러싼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 뒤로 쭉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배꼽 쏙 집어넣고 가슴은 윗방향 턱을 살짝 들고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네 좋아요.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좌골이 여기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스쿼트 바른 자세에 네 이렇게 무릎 말리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세는 스쿼트를 앉아서 하신 다음에 일어나시면서 가슴을 쭉 펴시는 거예요. 가슴을 쭉 펴시면서 견갑골을 여기를 쭉 조이세요. 20번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좌골이 쫙쫙 늘어나게 여기가 넷, 가슴을 쭉 펴시면서 팔도 곧게 여섯, 앞모습 일곱, 여덟, 배꼽 쏙 집어넣으세요. 아홉, 20번 할 거예요. 열, 하나, 같이 구경하세요. 둘, 좋아요. 무릎이 지금 말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말리자면 안 돼요. 가슴 덮이고, 다섯, 여섯, 여기가 접히게. 일곱, 세 번 다.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은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팔 뒤쪽이 자극이 되게 이렇게 가슴 펴면서 갑니다. 2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누가 이렇게 배가 나와 셋 가슴이 나와야지 넷 팔 쭉 펴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좌골이 늘어나 무릎도 안 이렇게 안 돼요. 열 번 더 하나 배꼽이 또 나오면 안 돼 둘 셋 팔 뒤쪽에 자극이 가도록 넷 힙과 팔 뒤쪽에 자극이 가도록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로 이제 위로 필 거예요. 준비 시작 힘드세요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쭉 펴세요. 넷 후
다섯 여러분 겨드랑이를요 자꾸 여기 열어주셔야 돼요. 노폐물이 여기를 순환을 시켜줘야 피부 색깔도 밝아져요. 몇 번 했죠? 두 번. 야, 열 번 했나? 하나, 둘, 배꼽속, 셋, 어깨 내리고, 넷, 만세, 다섯, 가슴 세워서, 무릎 말리면 안 돼요. 일곱, 여덟, 배꼽속, 어깨 빼고, 열, 넷, 마지막입니다. 등, 등이 잡힙니다. 등, 등, 등.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이렇게, 둘, 셋, W자로, 넷, 평행으로, 다섯, 평행, 평행, 팔 들어, 여섯,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곱, 이렇게, 여덟, 배꼽 쏙 집어라, 아홉, 턱 살짝 들면서 앉아, 열, 하나, 엉덩이 좌골이 들어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여덟, 아홉, 깊게 앉으세요. 네 가지가 한 세트예요. 후,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네, 무릎 한번 돌려줄게요. 무릎 주변에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쭉 스트레칭 시켜주시고, 깍지 껴서, 네, 팔과 한번 스트레칭, 후, 일어나, 나세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준비, 화이팅 하시고,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가슴 쭉, 셋, 넷, 같이 구령하세요. 가슴 세워서 앉고, 일곱, 배꼽 쏙 집어넣고, 좌골 둘러싼 후에 근육이 쫙쫙 늘어나게. 열 번, 하나, 가슴 세우세요. 둘, 사타구니가 접히게. 셋, 넷, 좌골을 둘러싼 근육이 쫙쫙 늘어나야 돼. 여섯, 일곱, 팔 쭉, 팔,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이번엔 뭐죠? 네, 뒤로 갑니다. 팔을 좁혀야지 팔에 자극이 돼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뒤로, 둘, 가슴, 셋, 배를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가슴을 펴야 더 펴. 팔을 좁혀야지. 일곱, 몇 번 했지, 맞나? 여덟, 아홉, 배꼽 쏙. 바람이 너무 시원해. 하나, 둘, 셋, 가슴 펴. 넷, 팔 뒤까지 자극되게. 다섯, 여섯, 일곱, 좀 깊이 앉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깊이 앉아. 야! 그 다음, 만세! 팔을 굽히는 운동한대요. 만세, 준비하게. 시작! 하나, 후! 둘, 다 같이, 후! 셋! 후! 왜 안 해? 네. 왜 안 해? 다섯. 네, 좋아요. 쭉, 주먹. 네, 빨리 해봐. 후! 일곱. 무릎이 몰리잖아, 이렇게. 아홉. 열. 나 사타구니가 접혀야 돼, 여기가. 둘. 힘을 뒤로 빼, 뒤로 빼. 셋. 무릎이 앞으로 나면 안 돼요. 넷. 주먹, 주먹. 다섯. 여섯. 배꼽 쏙. 여덟. 아홉, 열, 후! 여러분, 팔하고 등하고 자극되게 하고 계시죠? 마지막입니다. 등, 등, 준비! 시작! 하나, 등, 둘, 셋, 같이 구려! 넷, 힘의 자극이 와야 돼! 팔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슴 세우세요. 여, 배꼽 쏙 집어넣고! 둘셋넷좀 남았어요. 힘내세요. 후, 별로 안 힘들죠? 원래 한 세트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내 힘들다고 막 뭐라고 하시니까 두 세트만 할 거야. 몇 번 했지? 여덟, 아홉. 나 이러면서 막 계속 하려고 그래. 열, 다섯 번 더 할까? 하나, 다섯 번만. 여러분 둘, 이때 운동대 하는 거야. 이때 셋넷 파운 내고 다섯. 네, 수고했어요. 별로 안 힘들죠? 힘드세요? 팔 털고. 뒤로. 하나, 둘, 하나. 할만하죠? 할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어깨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시고, 가슴 사선 윗방향 배꼽.
가장 중요합니다.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 네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작이에요. 네 위로 하시고 다리를 앞으로 탁 탁 어깨 내려주셔야 돼요. 탁 탁 배꼽 쏙 탁 탁 탁 탁. 네 여러분 항상 근육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육 집중의 법칙 아시죠? 옆에 보시면 바른 자세 잡고 팔이 귀 뒤에 있어야지. 자, 다리 살아 빠져라 빠져라. 네 그 다음이에요.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옆으로 털어주세요. 내려주시고요. 어깨 힘 빼세요. 둘, 셋, 넷, 10초 정도
남았죠? 한 번 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 땀이 쭉 나신다는 거는 혈액이 쭉. 네, 한번 스트레칭하고 들어갈게요. 쭉. 네, 다리 보세요. 다리를 쭉. 네, 발 바닥을 바닥에 쭉. 정지. 반대 갈게요. 쭉. 오른쪽 무릎은 굽혀주시고 왼쪽 무릎은 쌓아주시고 정지. 네, 아주 좋아요. 날씬한 다리. 네. 첫 번째 동작 시작. 네, 이 동작을 수시로 반복해 주세요. 수시로 쭉, 쭉 옆모습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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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배꼽을 쏙 집어 넣으셨죠? 네, 아파트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동작 준비하세요. 옆으로 다 전체 힘 주셔. 한 운동까지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산소 운동 같이 여러분들 같이 운동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대신에요, 이 동작이 펴진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 내리고 무릎 쫙, 무릎도 보세요. 무릎을 쭉쭉쭉 발끝까지 발끝 코인하고 무릎을 누르면서 뻗어주시는 거야. 다리가 아주 시원하면서 운동 되는 게 느껴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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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모습. 무릎을 쫙쫙 뻗어주세요. 어깨 내리고, 어깨 내리고. 코어 잡는 것은 기본. 좋아. 어깨 내리고, 코어 잡는 것 기본. 네, 그 다음 동작 발목 옆모습 보시면 발목을 보세요. 발목도 날씬해져요. 발목. 그리고 아킬레스가 더 강화되고 아주 좋습니다. 아킬레스 전 그쪽에 림프절 있는 거 아시죠? 림프절이 순환돼서 뭐 라이트 예방 됩니다. 배꼽 집어넣고 쭉 붙이고 이러면 체형 전체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골반 운동까지 위아래 네.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셔. 안 돼요. 쭉 어깨 내리고 골반을 위아래 옆모습 둘, 넷, 다섯, 여섯. 골반을 위아래로 원, 투. 무릎은 최대한 붙이려고 안, 허벅지 안쪽에 힘 꽉 주시고요. 네, 쭉 그대로 앞뒤로 무릎을 헤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배꼽도 집어넣고 5, 6, 7. 좋아요. 전신 운동. 땀나요. 날씬하게 하려면 다리 라인을 잡고 유산소 운동 다리 그리고 늘씬하게 정비하는 운동. 네, 그 다음입니다. 쭉 펴서 정비하세요. 어깨 내리고 쭉 15초 무릎 쫙 펴주셔야 돼요. 반대 무릎 쫙 펴주셔야 돼요. 눌러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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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네. 쭉 다리가 시원해져요. 네. 3 쭉쭉쭉쭉. 무릎을 눌러야 운동돼요 여러분. 무릎 안 눌러도 소용없어요. 쭉쭉 눌러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안 닿으신 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 하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어깨를 힘 빼시고 4, 5,
보시나? 연구 다시 할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별로 이 정도는 정말 거뜬하게 했어 하실 때는요 몇 세트 더 반복해주세요. 네, 지금 2세트 하는데 4세트, 5세트 막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개인의 운동량에 따라서. 네, 쭉. 저는 땀이 진짜 쫙 났어요. 네, 스트레칭 해줄게요. 쭉, 후, 둘, 셋, 넷, 다섯. 다리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 갈게요. 옆으로 늘리고 다리.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다리 운동 많이 됐다. 내 다리 늘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쭉 두 개 끼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몸 한번 풀어볼게요. 기지개 한번 털어주시고 팔 돌리고 다리 꾹꾹 눌러서 한번 또 털어줄까요? 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무릎을 쭉 펴고 양 옆으로 90도씩 올려주시는데 만약에 90도가 안 올라가면 조금만 올려도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사타구니에 네, 사타구 림프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운동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팔 동작은요. 위로 네, 옆으로 위로 옆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겨드랑이 림프절, 사타구니 림프절 순환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운동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30초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팔 다리는요. 쭉쭉 펴 주세요. 입으로 후. 어깨는 내려주세요. 어깨는 내리고 후 턱은살 싹 올려서 후 배꼽은 쏙 집어넣고 21인치 코르셋을 속으로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 후 팔 속근육을 잡고 손끝까지 힘을 주어서 네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은요 앞뒤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하는데 쭉 쭉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하고 네 어깨 힘 주지 않고 시작합니다.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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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가능한 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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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리의 속근육을 잡고 쭉쭉 올려주세요. 배꼽 속 집어넣고 후, 후, 후. 무릎을 곧게 펴고 팔도 곧게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요 교대로 팔을 올릴 건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허벅지 힘으로 다리 전체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후, 후, 후. 어깨 힘 빼고요. 후, 후, 후. 네. 네, 그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있거든요. 그 다음 동작은요. 돌리면서 바로 30초 들어가요. 후, 후. 우리 몸에 그 접히는 부분. 네, 거기에 림프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데 사실은 앉아있거나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노폐물과 지방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근육을 길게 스트레칭을 해주어서 근육을 길고 근신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 동작은 손을 옆으로 하고 무릎을 앞으로 옆으로 돌렸다 내릴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운동 왜 하는지 아시겠죠? 림프절 순환합니다. 그래야 서해부가 거뭇거뭇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사실 네, 이 부위는 운동 잘 안 시켜주는 부위죠. 서해부. 하나, 둘. 사타구니. 하나, 어깨 내리고 후, 후. 배꼽 쏙 집어넣고 후, 후. 짧아져 있던 근육을 쫙쫙 늘려주세요. 후, 후. 돌리세요. 무릎을 돌려서 네, 나, 두. 순환을 많이 시켜서 네, 색소 침착을 막습니다. 네, 그 다음 동작인데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다리를 벌려주시고
어깨 너비만큼 벌리세요. 무릎 방향 맞춰서 이렇게 겨드랑이 림프절을 순환시키면서 네, 발 축을 중심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해줄 겁니다. 네, 근육을 타이트하게, 타이트해진 근육을 늘 신나게 탄력 있게 하나, 둘, 스트레칭, 수축 이완시키면서 하나, 둘. 네, 지금 집중 부위는요,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예요. 아셨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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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한 동작은요, 익숙한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익숙한 동작이 나옵니다. 네, 이런 동작들이 좀 생소해 보이는 이유는 평상시 때 이런 동작들을 안 했기 때문이죠. 한 세트 끝났어요. 후, 스트레칭 한번 해보자 해줄게요. 후, 팔 뒤로 해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팔 교차해서 하나, 둘, 일어나세요. 기지개 한번,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후! 네, 그러면 마지막 한 세트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다리 그 서해 부분, 접히는 부분은 근육이 짧아지면 안 돼요. 짧아지면 림프절이 막혀서 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여서 그곳에 거뭇거뭇해지고 지방이 붙게 돼요. 후! 이 운동은요, 평상시 때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시킴으로써 살을 빠지게 하고, 네, 대사를 좋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할게요. 앞으로. 시작! 나! 후! 어깨 내리고요. 후! 후! 적당히 힘들면서 땀이 나는 그런 좋은 동작이죠. 무릎을 눌러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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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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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후! 하나, 둘! 운동되는 부위에 집중! 무릎 펴고, 무릎 펴서, 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 동작은 그대로 하나! 아시죠?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짧아진 근육아 늘어나라. 하나, 둘. 무릎은 펴고 짧아진 근육을 가슴까지 쫙쫙 뻗으면서 후, 가슴 펴면서 후, 이렇게 펴요. 펴고 펴고 팔도 다리도 쭉쭉 쭉쭉 펴세요. 하나, 네, 그 다음 팔을 돌리면서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하나. 사실 이렇게 팔을 돌리는 동작은 정말 건강과 미용에 좋은 동작입니다. 아시죠? 네, 연세 나이가 들어가면서 50개월이 또 걸릴 수가 있고요. 팔의 가동 범위가 작아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근육이 짧아지고 자세도 나빠지고 몸은 천천히 나이를 먹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으로 근육을 길고 느신하게 정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무릎 운동이에요. 무릎 운동. 앞으로, 옆으로. 시작. 하나, 둘. 하나, 돌려서 돌리세요. 사타구니를, 근육을 쭉쭉 서해부 부위에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고 노폐물이 많이 붙죠. 지방도 붙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후, 순환시켜주세요. 후, 후. 네, 좋아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마지막 동작.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탑박치자. 하나, 둘, 네. 이거 하시고요. 한 세트, 두 세트 더 해도 좋아요. 그럼 효과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이렇게 두 세트를 시작하시고요. 세트 수를 늘려가면 더, 네, 날씬해지시고 질 수가 있고 운동 효과도 더욱 좋아요. 아시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요. 하나, 둘, 넷. 수고하셨습니다. 숨쉬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숨쉬기 시작. 후, 후. 내려가면서 양 팔꿈치로 무릎 쫙
벌리면 허벅지 안쪽 내장근이 길게 늘어나죠. 근데 이 근육은요 평상시 때 짧아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위예요. 아셨죠? 눌러줄 거야. 하나, 둘, 넷. 죽는 분도 자극이 가서 힙이 예뻐져요.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손 바닥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다리 뒤쪽 부분에 신경 써주세요. 후, 일어나서. 네, 하나, 다리 한번 눌러주시고, 무릎 한번 돌리고요. 반대로 돌려서. 간단히 정리 운동 하시고 누워서 하는 림프절 마사지, 다리 스트레칭 운동 있습니다. 끝까지 해주세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노화를 맞이하게 되니까 근육들을 말랑말랑 탄력 있게 가꾸어 주셔야 돼요. 쭉 옆구리 한번 스트레칭 해주시고 반대로 시선은 네 천장 보세요. 그대로 안쪽 근육, 네, 허벅지 안쪽에 어깨 내리고 네 바운스 해줍니다. 등 한번 스트레칭 해줄게요. 쭉 배꼽은 쏙 집어넣고 후. 둘, 셋, 넷, 스트레칭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 둘, 정말 수고하셨어요. 미션 성공! 네,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식단도 여러분 지켜주세요. 식단은 기본입니다. 살 더 빼고 싶으시면 저녁 때 바나나 한 개 드시고 금식하는 거 잊지 마세요. 12시간 금식. 7시에 저녁 식사 마쳤으면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 그래도 3끼 다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쭉, 후. 네, 발 옆으로 쭉. 하나, 둘, 셋. 반대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골반 한 번. 왼쪽, 오른쪽. 실룩, 실룩, 실룩. 네, 허리 쭉 펴고요. 하나, 둘, 셋. 다리 모아서 다리 뒤쪽 근육이 짧아지면, 네. 걸을 때 안 이뻐요. 네, 뒤쪽 근육이 쭉, 다리가 예뻐지려면, 이 스트레칭 필수입니다. 뒤로 후, 손 뒤로 하셔서 네, 저도 땀이 막 나는데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길지개는 항상 많이 펴주시고요. 키도 크고 몸매가 교정, 체형이 교정됩니다. 하나 둘 이 뒤에 이어지는 복근 운동은 날마다 해주시고요. 바로 뒤에 날씬한 하체를 만드는 스트레칭 마사지 이어집니다. 발바닥을 붙이고 양 무릎을 바닥으로 누르고 배꼽까지 눌러주세요. 요추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첫 번째 동작 서해부 마사지 들어갈게요. 50초 들어갑니다. 네 손가락을 붙이고요. 서해부를 부드럽게 누르며 돌려주세요. 서해부는 생식기 주변에 있죠. 중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맥박이 뛰어요. 여기에 정맥, 동맥, 림프절이 있어요. 이곳이 지방과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방과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서해부를 보시면 Y자, 마치 깔때기 같이 생겼죠? 네, 깔때기로 지방을 배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네, 이곳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요.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서해부 마사지 두 번째입니다. 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요. 네, 같은 요령으로 실시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시는데요. 이때 네, 사타구니 다리 위쪽 부분, 허벅지 안쪽과 배 부분까지 같이 돌리면서 마찰로 열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세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요. 이때 요추가 뜨지 않도록 배꼽 쏙 밀어넣어서 네, 그렇게 요추 보여주시고요. 네, 허벅지 안쪽도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굉장히 이런 순환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을 빠지도록 해주어야 다리가 날씬해져요. 네, 부드럽게 돌리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그 다음은 무릎을 접어서 다리를 올려볼 거예요. 네, 그리고 밑부분은 서해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요. 주먹 안쪽으로 탁탁탁탁 쳐줄게요. 네, 좌골뼈 있는 곳까지 이렇게 쳐줍니다. 네, 이곳이 노폐물이 쌓여서 나이가 들면서 거뭇거뭇해지기도 쉬운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서해부 쪽을 마사지를 순환시켜주면 또 운동을 해주면요 색깔도 색소침착도 옅어지고 정말 내 다리도 날씬해져요. 탁탁탁탁탁탁 쳐줄게요. 위에 아래 위에 아래. 네, 이렇게 우리 깔때기로 노폐물과 지방이 쫙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줍시다. 네, 주먹치기로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동작입니다. 그 다음 동작은요 오금 마사지예요. 오금이 어디냐면 왜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무릎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이 또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을 꾹꾹 내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순환을 시켜줄게요. 25초는 오른쪽 오금 마사지 해주실 거고요. 25초는 반대 해줄게요. 네, 노폐물을요 림프절에서 정맥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인대 사이에 있는 림프절을 꾹꾹 누르면서 순환 마사지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앉아 있다 보면 이 오금 부위도 짧아지기 쉬운 부분, 굳어지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굳어지게 되면 림프의 순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육이 긁는 게 문제예요. 탁탁탁탁 마지막 털어주시고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림프절은 또 하체 어디일까요? 네, 아킬레스건이 있죠. 우리 그 복숭아 뼈 밑에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 아래쪽에 L자 라인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또 붓게 되면 발목도 두꺼워지죠. 복숭아뼈도 묻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른쪽 조물조물조물조물 눌러서 노폐물과 지방을 빼준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해주셔야 돼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른쪽, 왼쪽, 네 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양쪽도 눌러주고 탁탁탁 쳐줄게요. 순환을 시켜줘야 하므로 이렇게 탁탁탁탁 쳐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마사지로 개운하게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동작입니다. 다리 순환 털기예요. 네, 밤사이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골고루 순환시켜줄게요. 손도 같이 할게요. 네, 발목을 중심으로 발가락을 앞뒤로 두두두두두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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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코어에 힘은 꽉 주고요. 네, 코어에 힘은 꽉 주고 다리를 가볍게 해서 종아리살, 허벅지살까지 발뚝살,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도록 순환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 동작을 명칭을 붙이기를 물에 빠진 바퀴벌레. 네, 이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여러분 이때 배꼽 쏙 밀어넣어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릎을 올리는데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 많으시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코어 강화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는 저녁 밤에 하는 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앉아서 자리에 눕기 전에 발바닥을 마주하고 50초 들어갔습니다. 네, 허리를 곧게 편 다음에 좌우로 그네 타듯이 일명 나비 자세예요. 앉아서 춤추는 나비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배꼽은 쏙 밀어넣고 어깨에 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 고관절 사이 서해부 부분이 운동이 되면서 혈액순환도 됩니다. 근육이, 속근육이 생성이 되면서요, 혈액순환이 되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골반 교정도 돼요. 굉장히 좋은 동작이 많아요. 하지만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열심히, 꾸준히, 꾸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첫 번째 나비 운동, 네, 거의 다 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누워서 할 거예요. 누워서 첫 번째 오른쪽 다리부터 접어 올려서 90도로 대퇴부와 종아리가 90도로 되도록 해주시고요. 골반, 왼쪽 골반을 네, 50초 맞출게요. 왼쪽 골반을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러면서 힙이 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서해부 사이를 늘려줍니다. 우리 몸이 짧아지면 늙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주 쉽게. 짧고 굳어지면 늙는다. 그러므로 길고 느신하게 스트레칭을 할 때 이럴 때 혈액순환이 됩니다. 네, 시계 볼게요. 네, 반은 오른쪽 다리 했어요. 이제 반은 또 왼쪽 다리 90도로 접어 올려서
네, 오른쪽 골반뼈 내려주시고 왼쪽 무릎뼈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이번에 왼쪽 서해부를 스트레칭 해줄게요. 짧고 굳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구석구석 잘 돌아야 돼요. 아셨죠? 네, 서해부 스트레칭 1 마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서해부 스트레칭은요. 발바닥을 마주하고 개구리 자세 취할 거예요. 코어에 힘을 주고 살짝 골반을 들어 올렸다가 엉덩이를 탁탁 바닥에 칠게요. 네, 이럴 때 골반 교정도 되고요. 코어 강화도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그 생식기 주변에 있는 부위의 근육과 그리고 생식기관들이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탁! 배꼽 힘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배꼽 힘으로 코어에 온전히 내 체중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허리를 쭉 펴고 드세요. 네, 허리가 과신전, 과하게 꺾이게 되면 허리의 건강에 좋지 않고 허리도 아플 수 있어요. 어깨에 힘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탁! 탁! 속근육 잡아서 네, 아우 시원하죠? 네, 아주 시원해요. 이렇게 서해부 스트레칭 2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 서해부 스트레칭 3번 할 거예요. 3번 들어 올려서 발꿈치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을 90도로 접어서 바닥으로 눌러줬다가 올리고 눌렀다 올리고 네, 스트레칭 서해부 부위가 스트레칭 되는 거 정말 느껴지시죠? 하나, 천천히 하나. 네, 이 동작은요, 눌렀다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어도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은 눌렀다 올렸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수시로 정지하고 이렇게 요 자세로 정지하고 있는 동작을 취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네, 눌렀다 올리고 눌렀다 올리고. 네, 지금 밤 운동하고 있어요. 다리가 날씬해지는 하체의 부종. 네, 하체 살 빼는 Y존 운동 하고 있어요. 하체의 부종도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리를 위로 올려서요, 종아리를 탁탁탁탁 칠 거예요. 허벅지와 종아리 전체 하체 순환이 되는 그런 운동. 탁탁탁탁. 네, 발꿈치는 네, 위쪽을 향하도록 해서 잡아서 90도로 만들어주고요. 탁. 쳐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배꼽은 쏙 밀어넣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주 좋아요. 네, 밤에 이렇게 하루 사이에 고생했던 다리, 발, 종아리 네, 아주 혈액순환을 시켜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생활화해 주십시오. 다리, 발은 아주 소중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 꾸준히 네, 탁탁탁탁 이렇게 종아리를 풀어주세요. 네, 마지막 동작 남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위로 기지개를 쭉 펴고요. 다리를 바닥에 탁 부딪힐 거예요. 무릎을 펴면서 탁 속근육을 잡아주세요. 탁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배 힘으로 무릎을 올렸다가 툭 내리고 올렸다가 탁 이런 마찰로 하체의 혈액순환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 둘, 배꼽은 쏙 밀어넣고요. 코어에 힘은 주고 어깨에 힘은 풀어주세요. 후, 후 이렇게 되면 다리가 정말 가벼워져요. 네, 하체 비만이시면서 그리고 하체가 자주 붓는 분들이 특징은요. 물을 잘 안 드신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먹어야 소변과 함께 노폐물이 촥촥 빠지거든요. 네, 물 때문에 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충분히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실 자격이 있습니다. 미션 완료! 우!